뇌물을 받고 제품 원료를 과다 구입한 뒤 무단으로 폐기 처분한 유산균 제조업체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유산균 제조업체의 제천 공장장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뇌물을 준 유산균 원료 납품업체 대표 B씨와 본사 직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B씨로부터 사들인 유산균 원료 8.3톤을 회사 승인 없이 폐기했으며 이를 대가로 3천만 원과 차량 2대, 본사 직원 C씨도 4천만 원과 차량 2대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